예, 반갑습니다.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풀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자,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부분 좀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상인데요. 이상. 우리가 배웠죠. 이상. Anomaly.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그 논리적 설계 시 데이터베이스의 중복과 종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삭제 이상. 그러니까 삭제를 했는데 어떤 이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삽입했을 때, 삽입 이상. 그 다음에 갱신 이상. 업데이트죠. 그래서 갱신 이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그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 지금 두 가지가 어떤 지금 키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 주문양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문양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에 뭡니까? 완전 종속이 되어 있죠. 그죠? 완전 함수 종속이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제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명에 종속이 돼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했죠. 그죠? 부분 함수 종속.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함수 종속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를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A, B, C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제품 번호를 알면 단가를 알수 있는 이런 이행적 함수 종속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제1정규형부터 제5정규형까지. 자, 1정규형 뭐였습니까? 원자값이 되도록. 그죠? 원자값을 가지도록. 그 다음 제2정규형은 뭐였어요?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하자. 그죠?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을 만들자. 그 다음 3정규형은 뭐였습니까?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자. 그 다음 BCNF는요? 그렇죠. 모든 결정자가 후복키가 되도록.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4정규형은 뭐였습니까? 다치 종속 관계를 제거하자. 그 다음 제5정규형은 뭐였었어요? 그렇죠. 조인 종속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주문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죠? 주문 릴레이션이 있고요. 지금 주문 번호하고 부품 번호가 같이 묶여서 지금 기본 키로 설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상.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이제 주문 테이블인데요. 주문 테이블을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주문 번호하고 부품 번호가 지금 기본 키입니다. 그죠? 기본 키라는 의미로 여기 이렇게 지금 현재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두 개가 기본 키인데 주문 번호와 부품 번호를 알면 주문 물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부품 번호를 알면 부품 가격을 안다는 거예요. 부품 번호를 알면 부품 가격을 알고, 그 다음 주문 번호를 알면, 그죠? 주문 번호를 알면, 뭐예요? 아, 이 잘못됐네, 그죠? 부품 번호를 알면 부품 가격을 알수 있고, 주문 번호를 알면 주문 날짜를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뭐예요? 이런 경우가 부분 함수 종속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주문 릴레이션에서 이러한 이상 현상은 함수 종속 때문에 발생한다. 주문 릴레이션에서 주식별자는 주문 번호하고 부품 번호 맞죠? 의 상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 종속이 존재함을 알수 있다. 또한 부품 가격은 부품 번호에 따라 결정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주문 날짜는 주문 번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음과 같은 무엇이 존재한다? 무엇이? 무엇이 존재합니까, 지금? 그렇죠. 부분 함수 종속이죠.
맞습니까? 이 기본 키에 이렇게 종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종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릴레이션의 투플러스 보듯이 이러한 뭡니까? 부분 함수 종속은 중복의 원인이 된다. 즉 기본 키가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구성된 합성 키이고 어떤 속성이 합성 키를 구성하는 하나의 속성의 함수적 종속성을 가질 때 이를 뭐라고 해요? 그죠?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 현상이 발견되더라는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보죠. 어떤 이상이 있나? 부품 번호 C060이 새로운 부품을 입력하려면 반드시 주문 번호가 있어야 하면 가능하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이상 현상이냐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뭘까요? 입력하려고 할 때 이상이 생겼다. 그럼 이건 삽입 이상이죠. 그 다음에 주문을 삭제하려고 하니 이상이 생겼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죠? 쉽죠? 이건 삭제 이상. 그 다음에 부품 가격을 변경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더라. 이것은 갱신 이상이죠. 갱신 이상. 그러니까 이런 이상들은 뭐예요? 금방 현재 요 예제에서는 부분 함수 종속 때문에 지금 생긴 것이죠. 그럼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상 부분 함수 체크함을 한번 하고 넘어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죠. 어느 한 부품에 대한 주문을 삭제할 때 부품 정보도 삭제된다. 예를 들어서 주품 번호 A307을 삭제하려고 하면 그 부품 번호도 삭제가 되더라. 아, 부품 번호에 대한 가격까지 삭제되더라. 한번 봅시다. A307이죠. 주문 번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문 번호가 A307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이제 A307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주문 번호를 삭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삭제된다는 이야기죠? 삭제하려고 하면 부품 번호인 C050에 대한 부품 가격까지도 삭제된다. 자, C050이 뭐야? 얘죠? 그러니까 얘까지 삭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부품 가격까지도 삭제가 되더라. 그래서 삭제가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여기에 대한 부품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실들을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정규화 과정은 뭡니까? 하나의 테이블에 워낙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테이블들을 쪼개는 과정이 그 정규화이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 해결은 이러한 속성들 간의 종속성을 그죠? 분석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이 되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자, 됐고요. 자, 이러한 분해 과정을 무엇이란다? 그러면 이건 정규화겠죠, 그죠? 그렇죠? 정규화. 맞습니까? 예, 네, 정규화라고 한다. 자, 하며 이런 정규화에는 뭡니까?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됐고요. 자, 주문 릴레이션은 무엇을 통해 무엇을 갖는 속성을 분리함으로써 이상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자, 1번이 뭐였었어요? 1번이 부분 함수 종속이었거든요. 부분 함수 종속. 자, 그래서 정규화 중에 무엇을 통해서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할 수 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정규화죠, 그죠? 이 정규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규화를 통해서 부분 함수 종속을 분리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자, 제 2 정규형은 뭐예요? 주식별자의 종속적이지 않고 주식별자를 구성하는 일부 속성에 이게 이제 부분 함수 종속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죠? 즉, 제2 정규화는 뭐예요?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도메인들이 원자 값을 가진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 제1 정규형이고요. 맞습니까? 에서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에 완전 함수 종속이 되도록. 즉, 부분 함수 종속이 없도록.
그것이 제2전교가 맞죠. 그래서 6번이 제2와 전교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됐네, 그죠? 아까 문제 풀었었네, 그죠? 네,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정리인데요. 자, 기본키의 일부 속성에만 송속이 되는 경우를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했었고, 이런 것을 해결을 하자. 해결했을 때의 상태가, 그죠? 제2전교하죠? 자, 두 번째, 발생되는 문제점을 삽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삭제 이상, 그 다음에 갱신 이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죠? 풀어봤었고, 그 다음 종속으로 인한 이상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속성들 간의 종속 관계를 분석하여 여러 개의 릴레이션을 풀어내는 과정을 전기화라고 한다. 전기화. 그렇죠? 전기화라고 하고, 이게 1전기형부터, 그죠? 예. 5전기형까지 이렇게 있었죠. 제5전기형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니까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네, 그죠? 여기서 보니까 바로 알수 있죠? 바로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원자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문제가 지금 있네, 그죠? 자, 지금 문제가 봅시다. 자, 회원 테이블을 살펴보니 해서 보니까 여러 감을 수용하고 있더라. 그런데 모든 도메인은 뭐예요? 원자 값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원자 값만으로 구성되도록 무엇하는 과정을 통해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1전교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테이블 이런 원자값이 아닌 것이 있어서 이거를 쪼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떻게 쪼갠 거예요? 이걸 쪼갰는데 이렇게 쪼갰다는 거죠. 회원 등록하고 강좌하고 앞에 있는 것을 두 개를 쪼갰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해서 이제 쭉 갑니다. 쭉 가서 회원 등록 테이블에서 회원 번호 수강 과목을 합성키로 하여 합성하여 기본키로 지정해 회원의 성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두 개의 키를 가지고 기본키로 설정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회원 등록 테이블에서 수강 과목을 무엇으로 지정하여 강좌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뭐 바로 알수 있죠. 이건 뭡니까? 외래키죠. 외래키. 맞습니까? 외래키, 포링키.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보고, 아, 여기 바로 외래키야. 이 정도는 아마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지금 문제가 있네, 그죠?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예요? 이행적 함수 종속 문제죠? 이행적 함수 종속이 지금 있는 것이죠? A, 이걸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A를 알면 C를 알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행적 함수 종속이었죠?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종속관계를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며, 됐죠?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며, 전기와 규칙의 어긋남을 알게 되어, 무엇 과정을 통해서? 무엇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그죠? 제3전규형 과정을 통해, 광자 테이블을 다시 분해하게 되었다. 다시 쪼갰다는 거죠. 자, 따라서 해서 해결하였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테이블로 이렇게 나눴네, 그죠? 이렇게 나눴어요. 자, 최종적으로 원래 회원 테이블은 회원 등록 테이블과 강사 테이블, 수강 테이블로 분해되었으며, 원래는 하나였다, 그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쪼갰다는 거죠. 회원 등록, 강사, 이게 쪼갰다는 거예요. 그다음 수강 시간. 그러니까 한 개의 테이블을 네 개로 쪼갰다는 거죠. 자, 그다음 위 테이블들은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더라. 아, 그러면은 BCNF도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항에서 이제 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정리해서 간단히 한 살펴 봅시다. 자, 제1전기형은
뭡니까? 원작값만 가지도록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외래키, 포린키죠. 포린키 됐었고, 이행적 함수 종속을 해결한 것이 제3정비행이다. 됐고요. 그 다음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한다. 이게 이제 BCNF였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이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 그림도 한번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 것이 뭡니까? 이런 테이블들이 있을 때, 이런 테이블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규화를 해서 이렇게 쪼개었었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정규화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보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 현재는 이 학생하고 교수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데 해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붙어서 많이 검색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계속 얘두 개를 뭐 해야 돼요? 조인해야죠, 조인. 그죠? 조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 성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역정규화를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하게 되죠. 그죠? 예.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와 같은 속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이제 파생 속성이라고 했죠. 파생 속성.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파생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도 한번 제가 그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지금 릴레이션을 이제 그 분해하는 그림이죠. 해서 자주 사용하는 속성 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속성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테이블 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검색을 하다 보면은 얘 전체를 다 검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잘 사용하는 것들과 잘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식 분할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 뭐야? 또 튜플 관에서도 검색이 수시로 되는 튜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튜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누자라고 하는 개념이 수평 분할이었죠.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주문 테이블이 이렇게 있네, 그죠? 주문 테이블이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현재, 판매되는 제품 중 가장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주문량이 10개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으로 구성된 인기 상품 뷰를 만들려고 한다. 요게 이제 뷰를 만드는 과정이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크리에이티브 뷰입니다. 그죠? 크리에이티브 뷰. 그럼 1번은 뭐예요? 그죠? 1번은 as select죠. as select. 맞습니까? as select. 그죠? 맞죠? 그래서 create view 해서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 뷰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쭉 갔어요. 제품 테이블과 고객, 번호를 기본키로 하는 고객 테이블로 분해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분해했다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제 제품 테이블하고 고객 테이블로 지금 이제 분해를 한 것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또한 제품 테이블의 고객 번호를 외래키로 지정하여, 얘를요. 아, 얘네, 그죠? 얘를 외래키로 지정하여 고객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이렇게요. 하며, 무엇 제약 조건이 유지됨으로써 참조하는 데 오류 없이.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이건 뭡니까? 참조 무결성이죠. 맞습니까? 참조 무결성. 그죠? 이 외래키, 그죠? 외래키. 자, 참조 무효 제약 조건이 유지됨으로써 참조하는 오류 없이 정확한 참조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 관계를 살펴보니, 요런, 이렇더라라는 거죠. 자, 한번 보죠. 보면은, 제품 코드가 제품명, 단가, 고객 번호를 지금 결정하고 있고요. 제품명이 단가를 결정하고 있고, 제품 코드가 역시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번호, 고객명, 고객 번호가 얘들을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 테이블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테이블로 분해하면 오히려 실제 작업에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무결성 유지만 하였다. 그래서 이런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거쳐야 되는데, 그러나 너무 많은 테이블로 분해하면, 그러니까 테이블들을 너무 세세하게 쪼개다 보면은 실제 작업에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무결성 상태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두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자, 이와 같이 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 분해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규화를 통해서 분해를 했다는 겁니다. 했지만, 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 실제 작업상 효율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통합하여 성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게 키포인트죠. 성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이걸 역정규화라 그러죠. 역정규화. 그러니까 정규화한 과정, 그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역정규화 상태. 그죠? 예. 그래서 3번에는 이제 역정규화가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한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 없으므로 판매 금액 속성을 추가하려고 한다. 이때 기존의 속성을 이용해서, 자, 그죠? 기존의 속성을 이용해서 계산이나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 얻어진 값을 기억하기 위한 속성을, 그죠? 이걸 이제 파생 속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 속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속성에서 파생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파생 속성이라고 한다. 자, 역정규화죠. 역정규화를 통해 통합된 테이블은 검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속성으로 구분해 스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개의 속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자주 사용되고, 여기는 자주 사용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스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데, 이를 릴레이션 분할 방법 중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거? 그죠? 예. 수직 분할이죠. 수직 분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